풀뿌리 언론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신문입니다. 대형 플랫폼 배달료 제로, 공공배달앱 대안은 0이라는 기사입니다. 국내 대형 플랫폼 배달업체들이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의 공공배달앱은 이용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박준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형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모의 국내 진출이 배달업계들의 과열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 회원들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이 발표 이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도 경쟁적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형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경쟁으로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비상이겠어요? 예, 무료 배달비 경쟁이 이어지면서 공공 배달앱의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공공 배달앱은 대형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배달비가 무료인 상황에서 가맹점 수가 많고 접근이 쉬운 대형 배달앱으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치킨집 사장님은 주문이 대다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로 주문이 들어오고 공공 배달앱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경남에서 처음 공공 배달앱을 선보인 거제시는 저조한 가맹점 수와 매출로 2년도 안 된 채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배달업체들의 무료 배달 경쟁까지 시작된 건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경남에는 진주, 배달의 진주, 양산, 배달 양산, 김해, 먹개비, 창원 누비고 등 4개의 공공 배달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이 나오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사랑 사건권을 활용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신문 박준혁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주간 함양입니다. 금반초, 우리는 매일 해발 400m 등산을 해요 기사입니다. 함양 금반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매일 점심을 먹은 뒤 해발 400m 높이의 뒷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정상까지 느긋하게 다녀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여 분. 학생들은 등산 이후 밥도 더 맛있고 건강해졌다면서 등산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라고 좋다는데요. 그동안 길러진 체력을 바탕으로 5월에는 지리산 천왕봉 등정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풀뿌리 언론K도 금반초 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시대에 살펴볼까요? 고사마을 바지락 채취, 높은 입장료 비판 극복 기사입니다. 지난 7일 남해군 설천면 고사마을에서 바지락 체험을 위해 갯벌 개방 행사를 열었는데요. 입장료 7만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방문객 850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최상품의 바지락과 조개에 체험객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2차 개방에서는 품질은 유지하되 체험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니까 가족들과 남해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끝으로 고성신문입니다.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수중치료시설 1년째 사용 불가 기사입니다. 지난해 고성읍에 개관한 반다비 문화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 운동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수압과 온도 등 다양한 요건으로 재활치료를 돕는 수중치료실이 시설 미비와 지도자, 안전요원 미채용으로 1년째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군은 예산이 확보돼서 시설 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관리 주체는 정해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K였습니다.